자, 여러분, 카멜레온 360, 차량용 이 휴대폰 거치대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형 차에 설치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제 차는 설치가 안 되는 그 송풍구라 못하고 있는데, 부모님 차에 선물을 드렸더니만, 네. 이거를 아예 처음 써봤어요. 너무 좋다고. 네. 이렇게 좋은 게 없다. 네, 너무 튼튼하죠. 네. 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안 빠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 네. 훌렁훌렁 빠지죠. 이거 진짜 잘못하면 사고 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잡고 있고요. 견고한 지지력. 네. 뭐 제품 하나는 차량용 액세서리 제품 하나는 제대로 만드는 기구. 기가 막히다. 네. 이 무선 충전이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라는 생각이 들고 플러스로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주변에 뭔가 이렇게 올려놓고 싶을 때 차가 올려놓을 데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커플도 모자랄 때도 있고 보냉 보온이 되고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가능한 제품이 또 카멜레온 360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커플도에 꼽아놓기만 하면 멀티커플더 트레이, 차가운 음료는 시원하게 오랫동안. 맞아요. 그 외에 이런 다른 트레이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올려놓거나 이런데 뭐 이게 올려놓으면 네. 되잖아.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 진짜 튼튼해요. 약간 어떤 제품 만져보면 묵직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 무게감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는 좀 오래 쓰겠다. 그치? 이런 느낌이 있고 야 이거는 좀 쓰다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는 그 제품들이 있는데 카멜레온 360에서 나온 제품은 다른 제품들도 멀티커플더 트레이 뭐 튼튼하고 네. 단단하게 만듭니다. 높이 네. 뭐 각도 조절 다 편안하게 되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차량과 관련된 주변 기기들은 모두 다 확실한 데거든요. 여기 여러분 이스타 TV 아니어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카멜레온 360 차량용 액세서리의 강자입니다. 자, 저희가 앞에 종윤형이랑 형철이가 기사종합 랑닉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링크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해봤으니까 그럼 이제 랑닉이 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유형의 감독인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수빈이 형은 어디 가셨죠? 수빈이 형은 촬영이 귀찮다고. 아 진짜? 네, 밖에 아까 쉬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종윤이 형이 네. 아 이제 덕연이 수빈이 형철이가 아 이렇게 랑닉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수빈이 형이 안 오셨군요. 네, 수빈이 형 괜찮다고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꼭 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네, 종윤이 형이 명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방콜라 토크입니다. 이제 랑닉에 대한 얘기인데 전술 스타일부터 해서 이 감독이 과연 임시 감독으로 맨유에게 적합할까? 그리고 뭐 이제 아까 기사 종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임시 감독 6개월, 컨설팅 2년인데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랑닉은 과연 맨유에 어울리는 인물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시 감독을 6개월 맡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어떤지는 살펴봐야죠. 근데 랑닉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일단 공격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좀 만약에 랑닉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투엘, 하세니틀 그죠. 그리고 뭐 나겔스만 이런 류의 감독들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독일 감독들의 정말 아버지. 그러니까 그만큼 전술적인 기조에 있어서 이 사람이 분데스리가에서 기틀을 마련해 둔 게 되게 커요. 분데스리가에서 백포를 정착시키고 그쵸. 백포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압박 축구를 정착시키면서 독일 축구 특유의 그 압박 대유행을 이끄는 데 있어서 랄프 랑닉의 비중 또한 꽤 무시할 수 없었다. 네.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전술 스타일을 보면 일단 백4를 기반으로 항상 네. 전술을 짜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백3를 아예 안 썼던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주가 되는 거는 백4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쵸. 싶고 4-4-2 4-4-2는 언제나 4-2-2-2의 형태로도 변화가 되고 아니면 4-3-3의 형태를 구사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강한 압박을 역시 무기로 하죠. 독일식 압박 축구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체계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이 스타일, 간격 조절을 정말 많이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감독의 압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고 보이는 게 좁은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중시한다는 건 한쪽 지역에서 상대보다 많은 숫자가 에워싸는 형태로 우리가 결국 숫자를 맞춘다는 건데 이게 나오려면 필연적으로 간격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랄프 랑닉은 간격 조절을 잘 요구하면서 많이 요구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항상 우리가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 어떻게 보면 이 전방 압박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 빌드업을 한쪽으로 측면 쪽으로 제한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누가 하고 있냐? 소튼의 하세니틀이 뭐 물론 이제 소튼이 원하는 만큼 잘 굴러가진 않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조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하세니틀과 랑닉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딱 그렇습니다. 공격진이 먼저 압박을 시작해서 상대 공격 방향을 한정시켜버려요. 한쪽으로 한정을 시키고 공격진이 상대 공격의 방향을 잡아주니까
그 뒤쪽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도 공격진이 한정시켜준 방향으로 좁게 서서 서로 좁은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상대를 한쪽 측면에 가둬놓는다는 걸 의미하고 맞습니다. 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서 빠른 템포로 역습을 시도하는 것이 이 라이프 랑닉 감독의 전술 기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빠른 템포는 역시 볼을 끊으면 최대한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랑닉의 팀은 횡패스보다는 늘 수직적인 전진패스를 많이 요구하는 편이죠. 또 통계적으로도 전진패스의 비중이 좀 많이 찍히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지공 상황에서는 랑닉의 팀이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 풀백을 굉장히 많이 전진시키는 스타일입니다. 뭐 지금 이제 하즈니트의 경우에도 소텐에서 리브라멘토와 워커 피터스를 좀 전진시키는 빈도가 있는데 이 랑닉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백을 전진시켜서 4-4-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측면 미드필드는 중앙으로 좁혀서 네. 전방의 투톱과 함께 중앙을 좀 파고드는 이 4명의 숫자가 박스로 덤벼드는 형태의 어떤 구조를 그리거나 아니면 좌우 측면 미드필드가 하프스페이스의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럴 때는 올라가 있는 풀백이 폭을 벌리는 형태가 되면서 상대 풀백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기죠. 나는 측면 수비수인데 이 상대팀, 랑리게 팀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윙포워드를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폭을 벌리는 풀백을 막아야 되는지 이 상대 풀백에게 두 가지의 경우에 어떤 고민을 안긴다라는 점에서 선택지를 준다는 점에서 랑닉의 지공시 철학은 풀백을 전진시켜서 윙포워드와 풀백의 동선을 확실히 정립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측면 쪽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것도 중점에 두는 감독이구나 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랑닉의 스타일을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공격은 10초 안에 볼 뺏기면 8초 안에 다시 소유권을 찾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영압박을 그만큼 중시하는 감독이다. 네, 이 얘기를 그 랑닉과 관련된 전술적인 그 칼럼들에서는 가장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편이에요. 네네. 공격은 10초 안에, 10초 안에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거고 볼 뺏기면 8초 안에 압박을 해서 다시 소유권을 8초 안에 가져와야 된다. 네. 네, 이 과정을 빠른 압박과 빠른 역습을 중시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시 랑닉은 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도같은 인물인데 일단 유망주를 선호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죠. 랑닉 전술에 맞는 기동력과 적극성을 가진 선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선수보다는 역시 유망주 위주로 선수들을 좀 찾아 나서는 편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모스크바에서도 1군 스쿼드의 절반 이상을 23세 이하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린 선수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가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드불 사단의 단장으로 있으면서 잘츠부르크 라이프치히 구단의 선수 수혈에 큰 영향을 주었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라이프치히의 단장과 감독으로 있었을 때 라이프치히는 이 기간 동안 정말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수직 상승을 했던 비결은 역시 좋은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인데 그 선수들의 영입 면면을 보면 더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지금 정리해온 이 지표가 랑닉이 라이프치히 스포츠 디렉터로 일하던 시절에 영입한 선수들과 이적료를 정리한 네. 건데 보면은 무키엘레, 베르너, 은쿤쿠, 우파메카노 여기에 뭐 포르스베리, 하르텐베르크, 자비처, 오르반, 포울센, 크로스터만, 케이타, 키미히, 덴메, 코나테 다 적혀있는데 멤버들 이적료를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걸 지금 딱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리고 언뜻 딱 들어도 지금 빅리그로 또 더 큰 클럽으로 이적을 해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죠. 네. 뭐 물론 이제 첼시에서의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의 베르너와는 약간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라이프치히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1400만 유로입니다. 1400만 유로에서 데려온 선수를 나중에 첼시에 이거보다 더한 가정 이적료로 팔았고 아니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고 나비케이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뭐 사실 자비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렇죠. 미네인으로 이적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라이프치히에서 요긴하게 썼던 선수가 또 자비처였고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선수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어린 재능들을 미리 발견하는 솜씨가 뛰어나고 이 선수들을 저렴한 가격에 데려왔다가 실제로 성공시키면서 아주 비싼 이적료로 팔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팀의 주축 선수로 활용하거나 그쵸. 선수를 보는 눈과 안목이 천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재능들을 일찍 품으면서 결국 지금의 라이프치히와 잘츠부르크 아니 레드불 사단의 시스템을 잇게 한 인물이니까 선수 영입에 있어서 디렉팅에 있어서는 역시 믿어볼 만한 구석이 매우 많은 이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이 감독은 사실 임시 감독보다는 장기적인 감독이나 장기적으로 한 구단을 쭉 이끌면서 디렉터로 일하는 것이 왠지 더 어울려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랑닉 영상 랑닉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뭐 앞서서 종윤영이랑 형철이가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형철이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랑닉이 온다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영상 찍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랑닉은 그냥 아래서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스타일 맞아요. 자체가. 그러면서 이거를 길게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뭔가를 뜯어 고치고 수정을 할 때 그냥
임시로 이렇게 땜빵을 메우는 거랑 진짜 그 뿌리부터 뽑아가지고 이걸 하는 건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고 이 과정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형철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만 토대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고 장기 프로젝트를 맡기는데 적합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보면은 임시 감독을 과연 랑닉이 맡는 게 적합할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해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맨 이브닝 기사에서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네, 임시 감독으로 또 적합하다라는 반론을 제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사를 저희가 발췌를 네. 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맨 이브닝 기사에서는 랑닉 선임 시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마이클 캐릭 대행 체제인데 이미 솔샤리 감독 말미 때부터 성적이 너무 고꾸라지면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자칫 잃을 수도 있는 메뉴거든요. 근데 이러면 타격이 커지는데 지금 이대로 시즌에서 아예 중심을 못 잡아버리면 이번 시즌 챔스권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챔스권에 진입하지 못할 시에는 선수 영입에 수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거니와 차기 감독 선임과 어쩌면 호날두도 챔스에 대한 야망이 당연히 있을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팀이 챔스에 못 나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또한 변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번 시즌 어쨌든 맨유는 좀 성적을 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늦지 않은 타이밍에 빨리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해서 빨리 상황을 수습해서 다시 맨유를 챔스권 위치로 아니면 우승권 위치로 진입시킬 수 있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맨이브닝 기사에서는 이 과정에 있어서 라이프 랑닉이 가장 뛰어난 적합자다.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임할 수 있는 감독들이 또 테나우의 경우는 이번 시즌 말까지 아약스에 남겠다고 얘기는 했고 쭉 봐도 소속팀에 있는 감독들이 잘 링크가 네. 나고 있으니까 로저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 네. 맨유와 링크가 좀 진하게 났던 포체티노도 지금 당장 파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파리 감독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새 감독의 공통점이 딱 그거예요. 나 지금 있는 팀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있는 팀들이 다 있으니까 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장 매니브닝 기사에서도 지금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라이프 랑닉을 데려와서라도 빠르게 문제를 수습하고 일단 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에서 랑닉의 임시감독 프로필이 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선수단 스쿼드 내에 기본 베이스를 탄탄히 잡아줄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생각해요. 네, 핵심이죠. 네. 뭐 랑닉이 와서 일단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놓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스쿼드에서 맨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줘야 올 시즌 성적과 별개로 앞으로 맨유를 좀 더 건강한 어떤 팀으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좀 우상향이 되는 팀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프 랑닉이 이제 임시 감독이 돼서 판을 제대로 잡아주면 보드진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처럼 중구난 방식으로 삼선이 문제인지 간격이 문제인지 공격진이 문제인지 센터백진이 문제인지 키퍼가 문제인지 정말 파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보다는 랑닉이 와서 일단 상황 수습해주면 이러이러하게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문제구나 라는 부분이 체계가 잡혀진 팀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보드진 역시도 랑닉이 만들어놓은 기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빠르게 확인하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산하는데 매우 능해질 것이라는 거죠. 이러면 다음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정식 감독 데려와야 되니까 네, 우리가 이런 감독을 데려오면 되겠구나. 프로필을 잡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것이고 선수 영입에서도 우리가 이 포인트를 보강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데 매우 간단해질 수 있겠죠. 네. 지금처럼 중구난 방식으로 보드진에서도 문제를 하나로 정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보다는 아예 랑닉이 하나 체계를 만들어놓고 그 체계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해봐야 거기서 이제 구단의 다음 나아가는 방향을 찾는 것이 편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맨이브닝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처랑 다른 코치들은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사실 뭐 랑닉과 이 코치들의 경험적인 측면이나 일본엔 업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랑닉한테 실례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 플레처를 비롯한 다른 코치들은 지금 맨유 혼란에 부분적으로 책임 있는 인물이니까 어쨌든 솔샤르의 체제에서 같이 있었고 일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문제를 지금 다시 잡아주고 팀을 수습해주는 거는 외부인이 와야 되는데 그에 있어서 앞서서 라이프 랑닉의 프로필은 임시감독에 적합하다. 또 그게 올 시즌 기대치를 높여놓으면서 최종적으로 올 시즌 성적도 잘 정리해 줄 것이다. 네. 라고 이 기자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풋볼 디렉터를 맡아서 구단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장기 프로젝트 하면 또 네. 뭐 잘하니까 그래서 2년의 컨설팅 옵션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맨유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어찌됐건 구단 입장에서 지금 오피셜은 아직 뜨진 않았어요. 네. 이제 기사들에서 쭉 추측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어제 새벽에 중계 준비하다가 갑자기 디애슬레틱 쪽에서 독점 기사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온스테인 언급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 이거 그냥 단순 찌라시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어쨌든
랑닉이 오면은 분명히 저는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 랑닉이 만약에 진짜 인수감독으로 선임이 되면은 프리미어리그 판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